네. 그냥 제가 질문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하시고 싶은 이야기 하시고. 예. 네. 자, 전립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뭐 네. 몸소 체험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립선이 이제 잘 치료되지 않는 그런 질병이고, 또 병원을 많이 다녀도 해결이 잘 되지 않아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뭐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각종 영양제와 파동기를 이용을 해서 전립선이 건강을 되찾아서 굉장히 활기찬 삶을 살고 계시다는 분을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충청남도 홍성에 사는 이충엽이라고 합니다. 예. 어떤 일 하시고 계세요? 저는 음악 선생님이세요. 아, 음악 선생님. 네네네. 음악을 뭐, 가리키는 어떤 네. 종류를 가리키는? 색소폰, 예. 트럼, 트럼펫. 트럼본 이런 그 피아노 오, 이런 치는 음악 선생님입니다. 와, 다루는 게 되게 많네요. 다룰 줄 아시는 기계가 기계 악기. 야, 저는 그게 아무것도 할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부럽습니다. 하나 배우세요. 굉장히 좋아요. 예, 배우고 싶어요, 진짜. 그렇게 이제 지내고 계시는데 뭐 평소에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시고 지내셨습니까? 저는 사실 운동선수 출신이에요. 지금도 운동을 많이 하는데, 예. 유도 운동선수 출신이죠, 젊어서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나이가 이제, 뭐, 많이 먹었어요. 한갑이니까, 네. 전립선이 문제가, 예. 전립선이 있는 듯 해서, 작년이네요, 이제 작년 벌써, 예. 작년 봄에 그 병원에 가서 예. 진단을 했더니, 네. 네, 전립선이 조금 부었다, 커졌다, 이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화장실 가기도 불편했고, 네. 화장실 가서 소변 못 보고 나올 때도 있고, 오래 걸리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 그 전립선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눌러야 소변이 나올 정도였었어요. 예. 그래서 약을 타먹고 그렇게 했는데 잘 차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 약도 열심히 먹으면서 그 파동기라는 거 예. 그거를 사서 집에 이제 변형을 해가지고 예. 그거를 여러 달 이렇게 했죠. 여기 거 전립선 부분에 붙이고 네. 하나는 단전이라고 치고 해서 네. 하루에 한 30분씩 40분씩 이렇게 했더니 예. 아주 효과가 너무 좋아졌어요. 오. 얼마 전에, 예. 한 20일 됐는가 한 전에 병원에 가서 다시 봤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아주 정상이 됐다고. 오. 그래. 아주 정상이 됐다고 자, 해서. 원래는 전립선이 어떻게 되어져 있었던 겁니까? 정상이 나타날 때는? 뭐 그 비대에 화장실에 있거나 가면 뭐 염증이 있거나 뭐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이번 저는 화장실에 가면 예. 소변이 좀잘안 나올 때도 있고 예. 어떤 때는 못 보고 그냥 나올 때도 있고 그랬죠. 그래서 병원을 갔지요. 갔고 또 저희 또 집안에 예. 그 아버님도 그러셨고 내 예. 친형님도 전립선이 안 좋으셔서 수술도 하셨고 해서 좀 불편하길래 미리 가봤더니 뭐 수술은 예. 정도는 아니고 예. 좀 뭐 있다 커졌다 이렇게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커졌다. 예 커졌다 예. 소변도 전립선 불편할 비대네. 정도는
네, 혈립선 피대라고 그래요. 네. 소변 보기 불편할 정도가 됐다. 아. 네. 그래서 처방해주는 약 열심히 먹고, 또 제가 붓으로, 이 파동기를 했지요. 아, 그랬더니, 예.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약 먹을 때는 뭐 별로 그렇게 약 효과가 없는 듯 했었는데, 아. 약을 몇개 했다가 파동기를 했지요. 했더니, 예. 파동기를 여기다 이제 이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여기다 붙이고 했더니 아주 소변이 시원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예. 한 3개월, 2개월 반 정도 열심히 했죠. 저녁마다 한 30분씩. 아, 예. 그 아까 운동선수시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운동도 잘 하시고 계셨고 또 영양제도 굉장히 많이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영양제도 열심히 많이 드시고 그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글립선 비대는 막지 못했다라는 건가요? 글쎄, 전립선 비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도 안 썼고, 거기에 좋은 영양제는 별도로 먹은 적은 없어요. 예. 그랬더니, 예, 그게, 그 동네가 불편을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거기 운동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조이기 운동 있다고 하는데, 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운동을 요번, 해도 영양제를 섭취를 해도 별그 예방을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면 누구나 거의 올수 있는 그런 건가요? 왜 비대해졌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어봤더니, 네. 뭐, 지들 나이가 들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편하다고 해요. 뭐, 그렇게, 많이, 지들 나이 한60 되면 많이 아. 아파요. 많이. 그것도 아. 많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예. 아, 일반적으로 그냥 누구나 겪는 그냥 증상 중에 한 개가 되어 있는 거네요.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환자가. 예. 그래서 소변을 보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 들어가서 또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못 보고 나올 때도 있었다라고 그러는데 한 달에 몇 네. 번 정도 그런 적이 있습니까? 자주 있었어요, 자주. 자주? 그래서 어떤 때는 소변 보러 가려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아. 또안 나오면 어떡할까? 이런 예. 정도. 뭐, 하루에도. 그리고 밤중에는 어때요? 밤중에도 한두번 정도 소변을 봤죠. 자다가 일어나서 아, 아침 되기 전에 예. 한 번, 두번꼭 봤죠. 봐서 불편, 이것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불안해요. 아, 그러고 또 이게 소변을 보고 나면은 그 잔뇨감도 있고 또 이렇게 여기 젖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보고 나왔는데 낭중에 이렇게 좀 흘러가지고 이게 속옷이 젖고 그러더라고요. 아, 아. 그게 지금 야, 싹 그게 이제 괜찮아. 그 기간이 얼마나 돼요? 그런 총뭐 1년, 2년 동안 그랬는지 뭐 얼마 동안 그랬어? 지금 한 1년 됐어요. 1년 동안. 작년 동가 병원에 가서 예. 해가지고 한 20일 전쯤에 또 병원에 가서 예. 다 나섰나 안 나섰나 봤지요. 봤더니 선생님이 걱정할 정도로 예. 너무 좋더라고요. 아, 1년 동안 힘들었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네. 이 파동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그 전립선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주는 약 드시고 영양제 드시고 운동하시고 그렇게 지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근데 그래도 좋아지지 않았다. 좋아지지 않은 건 아니고 좀 편해졌고요. 근데 그래도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동기를 하니까 아주 막 느낄 정도로 이렇게 아, 변화가, 좋아지더라고요. 아. 파동기를 예. 침부터 여기다 한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다른 발바닥이라든가 이런 데 하다가 예. 여기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제가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예. 했지요. 예. 아. 해서 내 친형님 4살이신데 예. 여기를 수술하셨어요, 형님은. 그래서 내가 네. 파동기를 하드렸어요. 형님도 이렇게 해보셨대요. 우리 형님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좋대요, 지금도. 자, 많이 선생님은 나오는데. 패치를 어디 어디다 붙인 거죠? 그 파동기 패치를. 그게 이제 여기 속에 가면은 예. 항문 앞에가 그 전립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최대한 뒤집고 작은 거 있어요. 패치 작은 거 예. 붙이시고, 패치 작은 거가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 울록불록 마음으로 지금 가위로 이렇게 잘랐어요. 거기가 조금 좁으니까, 좀더 작게. 예, 자르고, 하나는 여기 단전 밑에, 배꼽 예. 밑에 단전, 플러스 배꼽 마이너스 밑에. 붙였잖아요. 예, 그렇게 하니까 조금 편트라고요, 이게. 예. 그래서 이게, 여기 붙이는 패치는 없잖아요. 연구도 네. 안 했고, 생각도 안 했고.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했더니, 예.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박사님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 거기에 붙이는 패치 좀 한번 연구하라고 예. 권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더길 주걱에 조금 더 폭은 예. 이렇게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여기다가 아, 붙이게. 네네네. 그거를 이제 하루에 한 30분 정도씩 쓰셨다는 거죠? 네, 한 30분 내외를 했는데, 처음에는 20도 어려워요, 20도. 올리는 거. 네. 자, 20도. 그래서 이제 견딜만하게 하다가 차츰차츰 올렸지요. 올려면 잘못 오면 단전이 막 엄청 땡김이 오더라고요, 여기가. 지금은 한 50씩 놓고 하거든요, 50, 60. 우와. 예. 네. 지금 뭐 처음에는 한 20, 15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15, 20, 뭐 이렇게 하다가 차츰차츰 올렸어요. 네. 시간은 한 30분 정도. 30분 정도씩.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달 정도 하니까 언제부터 어느 정도부터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한 달도 아니고요. 한 네. 일주일 하니까요. 네.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나술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가, 웃음이 잘 나오고. 일주일 만에 느낌이 온다. 그래서 막더 열심히 했지요. 이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랬더니, 그날 했더니 이제 완전히 잊어버릴 정도로 좋아졌어요. 약도 열심히 먹고. 예. 네. 그러고 이제 그거 좋아지셨으니까, 좋아지고 나서 지금 이제 시간이 뭐 6개월 지났습니까? 1년 지났습니까? 지금 선생님한테 4월 달인가 샀을 거예요, 예. 4월인가 5월 샀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근 1년은 안 했지요. 한 8개월 정도 했는데, 8개월. 예. 지금은 여기 그렇게 자주 안 해요. 가끔 와요, 가끔 이제. 다 나서서, 예방 차원에서. 예. 지금 가끔이라 하면 일주일에 한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일주일에 두 번이요? 일주일에 그때는 매일 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일주일에 두번 정도만 한다. 이런 예. 말씀이시네요. 어떤 때는 막 하루에 두 번도 하고, 시간 있으면 이렇게 했어요, 막 재밌어서. 예. 지금은 오줌이 젊었을 때처럼 자 멀리 나가요. 막 아주 아주 왜 화장실에, 남자들 화장실에 가면, 예. 우리 옆에 사람들이 흔히 오줌 못 놓고 나가시는 걸 우리도 볼수 있잖아요. 예. 예, 그게 다 그런 아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어떨 때 화장실 전기에 못 가고 저쪽 혼자 오는 데가 우리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또, 그러다가, 예. 이제 제가 운동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운동을 엄청 많이 해요. 예. 근데 이제 나이배라고 그러죠. 배가 볼록 나와요, 이게. 안 빠지더라고. 빼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안 빠져요. 그래서 또 이것도 어차피 하는 거 배에다 좀 한번 해보자. 그 내장이잖아요, 한 줄이. 큰 거, 손바닥만 있어요, 그 패치가. 그놈을 배꼽 주위 이렇게 4개를 붙이고, 요새는 그거 지금 한 달째 하고 있어요, 배꼽 주위에 붙이는 거는. 막, 예, 그래서 한 달째, 그거는 내가 시간도 한뭐 60분 정도, 1시간 정도, 막 이렇게 이제 전극 자기 도수도 올리고 막 80, 90 해서 근한 시간 했거든요. 그 묵은 뱃살이 빠졌어요, 지금은. 그래서 허리, 그 전에 32를 입었거든요. 지금 31이에요, 겨울인데도. 배가 31. 훨씬, 31. 32 오. 입었는데, 야. 확실히. 체중은 안 줄었습니까?
최종훈 씨가 73kg 나갔었는데 70kg쯤 나가요, 지금. 한 아, 3kg 빠졌어요. 이렇게 빠지니까. 1인치 줄고 2kg 빠지고 이랬단 말씀이시네요. 2, 3kg 빠졌어요. 이안 빠지는 와. 안 빠져. 백업 주의했더니. 예. 이게 아. 빠졌어요. 느낄 정도로 빠져요. 그래서 배꼽 주위는 많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지금은 옆구리로, 옆구리 쪽에 해요. 옆구리가 좀 나왔더라고요. 그 지금 실험 나왔어요. 그 힘들어하고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아, 피곤하지도 않고 피곤하지 피곤하지도 않아요. 않고. 예. 물론 비타민 C도 많이 먹고 예. 해요. 선생님이 맨날 말씀하시는 BO6K2O 예. 먹고 비타민도 15달. 지금 한 15달. 18년째 열알을 18년째. 씹고 18년째 이제 이야. 해먹고 18년째 먹고 네. 있어요. 뭐 아. 스낵도 열심히 먹고 그런 거 좋다는 거 많이 먹어요, 영양제를. 예. 몇 종류 그래서 정도 드시고 계세요? 한 17종 와. 중에 예. 한 24달 비타민 C 빼고 24달 알 예, 먹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것도 하나예요. 그래서 그 식구한테 혼나요. 이렇게 먹다 죽 예. 저기 병 난다. 근데 아직 건강해요. 하나 아픈 데 없고. 예. 엄청 제가 젊어 보이세요. 얼굴도 젊어 보이시고. 어르세요? 술 예. 담배는 안 해요. 내가 술 담배 안 아. 먹고 술값 담배값 갖고 영양제 사 먹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 아. 확실히 영양제를 잘 챙겨 드시는 분들이 건강도나 뭐 피부 탄력도나 그다음에 노화되는 이런 정도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친구분들하고 비교하면은 훨씬 더 젊어 보이지 않아요? 친구분들에 비해서? 애들, 정말 애들 같아요. 야, 그 애들 같고, 정도로. 제가 그, 우리 음악실에 예. 운동기구를 돈만 있으면 사놔가지고 헬스클럽만큼 있어요. 예. 근데 그때는 전기하기 전에는 예. 하루에 한 움직임을 1200개 정도라는 숫자를 했어요. 한 2시간 동안. 근데 네. 요새는 2층에 해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운동, 들리고 막 해도. 네. 이게 전기가 몸으로 들어가니까 아. 힘이 더 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른 친구들을 몇 개월 만에 봤더니 얼굴빛이 닮아졌다 이런 소리도 하고 그래. 아. 근데 정말 그래서 젊어 보이십니다. 저희 집에 예. 내가 막 천장을 해가지고 예. 이거 몇개 샀어요. 사람들 다 좋아져요. 다 좋아져. 아, 좋아져. 파동기. 예, 파동기. 오. 그 우리 또 음악실에 오시는 분 아주머니가 예. 네, 참기침을 그렇게 하세요. 참기침을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엊그제도 했던 참기침을 자꾸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한번 해봐라 이 목이다 하고 예. 신선 부분이다 좀 해봐라 해갖고 그분 사신 지한달 정도 됐어요. 근데 확실히 좋아졌다고. 몸이 연약하셔요. 그 양반 약하신데 했더니요 몸이 얼굴 피부 색이 닮아졌어요. 오. 신랑도 둘이가 한다는데 탄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침도 훨씬 들어오는 것 같아요. 본인은. 오. 그래서 이게 전기를 넣어준다는 자체가 예. 되게 좋다고 그래요. 그러고서 지가 박사님이 오늘 방송하자고 전화 엊그제 오셨길래 네. 어제 내가 가서 혈압을 재봤어요. 아, 예. 제가 나이가 이제 61이에요 하는데 예. 혈압이 78에서 117. 원래는 얼마였는데요? 정상이잖아요. 78에서 117. 예. 제가 몸에 소금을 잠깐만요. 손님 오셔서. 네네. 자, 그래가지고 예. 그 지가 그 소금이 오줌으로 많이 나와요. 2.5 정도 나와요. 와, 많이 나오네. 소금이 2.5 예. 나오는데 2.5 나오는데 고혈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혈압이 없어요. 하나도. 잘 빠져나오고 있어서 그런 거죠. 예. 네네네네네네네. 아. 그러니까는 그래가지고 예. 소금이 오줌에서 2.5가 나오면 되게 소금량이 높은 거라 해서 예, 선생님이나 많은 모든 거죠. 분들이 고혈압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도 아. 없어요. 그래서 소금을 먹어서 그런가, 제가 손이 이렇게 지금 음악하는 사람이 못생겼어요. 이제 권투 선수였었어요, 젊어서. 그래서 아. 그런데 색소폰 불때이 손이 부어가지고 염증이 많아서 이 휘버링이랑 이게 잘안 됐었어요. 예. 소금을 열심히 먹었더니 염증이 싹 빠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막 피아노도 막 그냥 성숙금으로 치고 막 그래요, 이게. 아. 박사님네 소금도 많이 먹어야 돼요. 아, 네네. 그 소금이 염증을 굉장히 많이 줄여주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 뭐 아주 걱정해요, 그래서. 근데 염분 농도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2.5. 걱정돼가지고, 아, 트러블. 칼륨이라는 걸좀사 먹어요, 칼륨. 아, 예. 같이 먹어야죠. 같이 먹어야 된다 해서 예. 아, 예. 칼륨을. 네. 아침에 소금 양을 늘리고 나서 뭐 변화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일어나서 1번 제가 이손 때문에 예. 병원을 1년 한 8번 정도 갔어요. 여름에 봄부터 아. 여름에 습진이 생겨가지고 예. 1번 소금량을 늘렸더니 그게 없어졌어요. 1번 병원에 안간 지가 몇년 됐어요. 지금 한 4년 아. 넘었어요. 네, 그래서 예. 소금을 좀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뭐 아, 소금 때문에 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소금을 부족하게 먹고 있는 것 같고, 소금을 네. 먹고 나면 혈압이 약간 올라가는데 올라갔다가 내려오더라고요, 다시. 약간 올라갔다가 다시 정상으로. 그래서 소금을 먹으면서 그 몸에 소금이 채워지는 그 시간 동안 혈압이 약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런데 이제 그 올라간 거 그것만 가지고 일반적인 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소금 먹으면 혈압 올라간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아, 좋은 경험을 또 하셨네요. 또한 가지 또 말씀드려볼게요. 제 음악실엔 사람이 많이 와요. 아, 암 예. 걸린 사람들이 몇십 있는데, 아. 내가 소금 지게를 사가지고, 네네. 전부 다 오줌을 재봐요. 그런데, 암 걸린 사람들은 잴 것도 없어요. 소금 농도가 딱 아주 머리에 딱0.3 나와요. 무조건. 잴 맞아요. 것도 0.5 이하. 예. 0.5 이하 나와요. 무조건 다 재고 낫죠. 나와요. 그래서, 소금이 없으면, 예. 암 걸리더라 이런 거를 여기서 뭐난 의사는 아니지만 네. 경험을 이렇게 하더라고. 예. 충분히 가능성이 그래서 있는 이야기죠. 네, 예. 그래서 소금도 많이 먹여야 돼. 물하고 따뜻하게 해서 많이 예. 잡수세요. 비타민 맞습니다. C 예. 아. 잘 알겠습니다. 지금 바쁘신 것 그래. 같은데, 오늘 또이 그래요. 예. 정도로, 예.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하여튼 소금 먹어서 몸 나빠진다는 거는 잘못된 상식인 것 같아요. 예. 병원에 가도 식염수 링기리를 먼저 맞추어 가면서 소금 먹지 말라는 의사는 공부 좀더 하셔야 돼요. 네. 저는 소금이 요즘에서 2.5가 나오는데도 고혈압 없어요. 나이는 61인데 그래서 예. 소금, 비타민 C, 물, 미지근한 물 많이 드셔야 건강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도키로 화동기 하시면 힘이 나요. 막 전기가 들어가니까. 사람은 마이너스 20메가볼트에서 마이너스 60메가볼트의 전기로 다 움직인다고 네, 그랬잖아요. 네. 전기가 없어서 힘이 없고 저 사람 기 없어, 기 빠졌네. 다 전기가 빠졌다는 소리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기 기계 자극기를 했더니 너무 좋아요. 목소리도 이렇게 커지고 그래요. 자, 모두들 소금 많이 드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타민 C 많이 드시고.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굉장히 선한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네네.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방송으로 하고 방송.